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뵈니 너무 좋은데요? 예,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얼굴, 눈이 더 커지셨어요. 제 눈이 원래 커요. 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경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예. 뭘 하셨길래 안경을 벗고 오셨을까? 예,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갑자기 반가운 마음에 제가 딴 얘기 해본 거고요. 시장이 지금 현재 예전에 3월 달에 어떤 종목의 흐름을 연상하면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3월 달을 연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두려움도 있다. 그런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요즘에는 시장의 마음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팀장님.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돈의 힘으로. 아니 근데 힘으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돈이 들어온다는 누가 말려요 지금 현재. 돈의 힘으로 가긴 하는데 네. 일부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어느 쪽으로? 기관이나 뭐 이런 외국인이나? 예. 아니, 외국인 말고 전 글로벌 전체에서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있는 게 이게 어떻게 확연해요. 대치가 되고 있냐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는 주식시장 너무 지금 올랐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트레이더분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쪽은 계속 돈을 넣고 있어요. 근데 그쵸? 이게 굉장히 팽팽하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그게 한계가 없을까요? 물론 어느 쪽이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살펴봐야 되는 거는 결국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의 힘은 그 누구도 모르죠. 근데 유동성의 끝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5월 중후반 정도부터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그 주도주들이 약화되고 네. 그 뒤로 일단 경기 민감주하고 원택도주들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졌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5월 말 정도부터는 경제 지표에 그동안 반응을 안 보이다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6월 초에 지표가 호재성 심리 지표들이 예. 잘 나오다 보니까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기 V자 곡선으로 회복될 거야라는 기대죠. 이제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해버렸죠. 갑자기 6월 초에. 이제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FOMC 이후에는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유동성 그동안 이제 유동성의 U자만 나오면 시장이 급등을 하고 그랬던 반면에. 네. 그 유동성의 힘이 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축소되는 압축되는 과정이 FOMC 이후에 종목 압축도 상당히 컸죠. FOMC 네. 이후에 종목 압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FOMC 이후에 펀더멘털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물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일부에서 그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기분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에게 종목이 압축되면서 그 종목들이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좀 올라가더라도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대형 종목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뭐 종목들에 의해서 이제 끌고 올라가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시장의 과거에도 보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무슨 이슈가 생기면서 급락을 했다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시장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수준이 그러면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디 정도냐? 유동성의 초기 단계냐 아니면 지금 끝 부분이냐 아니면 이제 펀더멘탈 이제 장세가 시작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령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 날 3만 한 2천 명 정도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해요. 네, 3만 명 이상 3만 2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5월 1일 날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거의 한 두 달, 한 달 좀 넘게 지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인 네. 거죠. 이제 네. 갑자기 보통 한 18,000, 2만 명. 이게 주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달리 미국은 안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3만 명이 넘어가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왜냐면 네. 미국장 끝나고 토요일 날 수치였으니까. 그렇죠. 3만 2천 명이.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미국 증시가 네.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한 마이너스 한 0.4%, 0.5% 좀 다우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네. 지금 다 플러스로 바뀌었죠. 아, 예, 예. 장중에 한 0.7%, 8%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 시간대에 뭐가 발표가 됐었냐면 미국의 일요일 날 코로나 확진자 수 2만 7천 명. 아, 반응을 하기 시작했네. 아니, 그 문제는 네. 이거죠. 그러니까 2만 7천 명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때 1만 8천 명, 2만 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전날 3만 2천 명에서 2만 7천 명 줄었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아, 갑자기 끌어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쏠림 현상이 과하다 보니까 악재성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호재성 재료로 확 그 해석을 해서 끌어올렸다. 지금 다시 이제 거의 부합 근처까지 빠졌거든요. 네, 네, 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낙폭을 축소했었고 결국은 상승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뭐냐면 미국 증시가 미국 시간의 선물이 다시 빠지고 있는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그 보합권까지 빠지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1% 가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질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금 현재 다들 V자형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연준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은 계속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건 그거고 유동성 풍부해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없고요.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번 주 좀 넘어가고 이번 주에 또 심리 지표들이 발표가 많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일부 그 7월 달, 8월 달 되면 그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압축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 이제 종목의 확산이 아니라 자꾸 어쨌든 그 중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로 자꾸 그쪽에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누구든지 다 빠진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종목이 압축되느냐 아니면 확산이 되느냐 여부가 가장 관건인데 5월달 내내 이제 종목이 확산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오다가 FMC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과정. 최근 들어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자그마한 이슈를 가지고도 시장이 급등을 해버리거나 아니 종목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경향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러한 이제 종목별 변동성 확대는 향후에 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흐름이 이거를 다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의 힘이 더 있으면 매물 소화하고 끌어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일부 언론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 바이오 회사 하나 뭐 이번 주에 상장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500조가 뭐 몰렸다 뭐 이런 식인데 그 기자들이 그거 잘 모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예측이라는 거죠. 그 기관들이 그냥 숫자로 적어놓는 거거든요.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요 예측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관들은 더 많은 숫자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곱하기 계산해가지고 500조가 있으니까 시장의 유동성 풍부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네.
저는 그쪽으로 주식시장에 있던 분도 그쪽 만약 그 얘기면은 또 몰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됐었는데. 근데 일부 네. 이제 뭐 대형 종목들이 상장이 될 때는 그 업종 내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이제 일부 매도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확대 해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뭐 투자심이 물론 이제 상승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좋죠. 저도. 근데 이제 상승한다라고 바닥에 빠졌을 때는 상승한다고 했을 때 욕 먹고 막 올라갈 때 빠진다라고 할 때 욕 먹고 팀장님의 역할이시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가장 안 좋을 거죠. 때 가장 좋은 그래도 좋은 점을 찾고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게 또 역할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쨌든 변동성 구간에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